29일에 10년 날치기에 오셨어요. 성함은 이제 박종훈님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 1박 2일 단식으로 목소리를 되찾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가실 때 저희한테 사랑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침 편지 여행을 하는데 이번 2월 이제 설 명절 기간에 8박 9일 동안, 7박 8일 동안 아오모리 온천마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박종호님이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셨는데 기타를 못 가져가셔가지고 기타리스트이신데 못 가져가서 저희에게 들려주질 못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단식처럼 이렇게 3일 단식 오시면서 기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주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듣거나 할 때 그분 팬심 있잖아요. 팬심 이런 거 있을 때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확 치잖아요. 오늘 아침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준비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너무 좋아. 오빠 막 이러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박 종 호 박 종 호 박종호! 박종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정말 이거 뭐 말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시작! 박종호! 박종호! 이렇게 해가지고 저 팬심을 딱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저희 기타리스트 박종호님은 종호님 준비되셨나요? 종호님? 네. 박종호님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깊은 선수 홍달쌤은 저하고 옛날부터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83년도부터 제가 길 근처에 있는 그 당시에는 충북 최고 여고였었어요. 충주 여고에서 국어교사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논면이 학구였었고 여기 여고생들도 충주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온갈쌤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 뒤에 이런 놀라운 참 시설과 시스템이 생겨서 많은 환영들을 치료하는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저는 국어와 문학을 가르쳤었는데 그때도 기타반을 만들어서 여학생들한테 아마벨라 기타반 공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단식 때 와서 제가 1박 후에 바로 체험단을 나와서 큰 이상하길래 나와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하룻밤 자고 났는데 목소리가 현재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늘 허스키한 어리버리한 그런 목소리로 그 생활에 찌들어서 하루 만에 목소리가 바뀌었길래 너무 옛날 것을 찾은 거예요. 신기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1박 2일 단식 끝나고 집에 가서 회복식축하고 5일 동안 하고 커피 권장을 계속했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저는 젊을 때 군 시절부터 몸관리 문제였는지 냉면을 먹어도 얼굴에서 세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늘 손수건이 늘 항상 있고 우리 집 손수건이 꽤 많습니다. 늘 밥 먹을 때 땀을 닦아야 되니까. 근데 이 커피 반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은 씨가 알아서 여보 나 밥 먹을 때 좀 봐. 실제로 땀이 안 나잖아요. 혹시 또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아직도 땀이 안 나면 무한증도 안 좋은 거잖아요. 다
가한증도 안 좋지만 그래서 매운 거를 먹어보니까 땀이 나요. 그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땀이 안 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내 몸이 혁명적인 변화를 했구나.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더 믿는 마음이 생겨서 그 뒤에 아우머리도 또 이제 주막 앞에 하려고 아우머리까지 가서 5,000명상하고 오늘 또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어떤 아우머리 때는 기타가 안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 전통 일본 전통 악기 사미센을 매일 연주자가 하더라고요. 그걸 뒤에 백관님께서 잠시 빌려주셔서 처음 보는 악기인데 그 줄이 세 줄이더라고요. 튜닝을 해보니까 도솔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즉석 연주로 아리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용이 되거든요. 어른 여러분들에게 여기 놓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인데 일종의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시면 그거죠? 거기서 들리는 노래 Song from a Secret Garden을 원래 노르웨이 시크릿 가든 그룹이 그런 노래인데 클래식 기타로 편곡된 곡을 첫 곡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사춘기 때 74학번인데 사춘기 때 본 그 영화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요. 거기 여주인공 올리비아 헤세의 청순미에 홀려서 숨도 막 뜨고 그리고 자연이 또 그 테마 오탈보라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봄 현상이라고 그러죠. 계속 맴도는 거. 저는 어떤 곡상이 딱 꽂히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맴돌아요. 결국 그것을 악기로 표현해내야지만 멈추는 그런데 우리 때는 클래식 기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자녀분이 한예조 기타과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한 세대예요. 그때는 악보 한 장 구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혼자 기타 복습을 했었는데 그 어떤 버러스 대학 가서 처음 기타를 알고 나서부터 그때 쓴 한 편곡을 해보다가 군 시절에 편곡을 완성을 하고 그 뒤에 가끔 햇새가 생각이 나면 요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앵콜곡도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악기가 하모니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이거 하모니카를 이번으로 다 했던 얘기인데요.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솔솔미파솔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음악을 들으면 다 계명으로 들리게 됐어요. 오케스트라도 계명으로 들어요. 저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교사가 된 뒤에 음악 전공자들과 얘기해보니까 그들은 음악 교과서에 계명을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들으면 다 아는데. 그 뒤에서야 아, 이런 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이거를 아, 귀하게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들은 여기 함께 한 분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은 한의적인 기타 부가 있고 뭐인데 서울대 많이 있는데 다들 클래식만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모니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2차 대전 때 갑자기 앵콜곡을 바꾸고 싶어서 2차 대전 때 나치와 싸우던 그리스의 레지스탕스 당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남친과 여친이 카테리나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기차는 8시에 떠나가야 되고 그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운동 하느라 오질 못했어요. 그 애타는 마음을 알고 실화인데 알고 그리스의 국민 작곡가 데오도라키스가 작곡을 하고 우리나라 그런 김민기 비슷한 그런 작곡을 하고 아그네스 발차라는 가수가 한국으로 치면 양희은 그녀입니다.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한국에서는 조수민가 불렀죠. 근데 예쁘게 불렀어요. 이건 예쁘면 안 돼요. 슬퍼야지. 그럼 기타와 하모니카로 어떤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미시차 이렇게 마시고. 아, 이제 박종원 선생님이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여러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가 암 투병 그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그걸 견뎌내신 박사원 총. 두 번째는 기타 고수이시라고요. 이번에 아오모리에 가서 그 산미선이라고 하는 그 이 실크로 만든 현에 세 개 가지고 하는 그 고수가 이제 연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첫 곳이라 그 이분이 천만 원짜리예요. 그 악기 안 빌려주려고 그리고 다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정말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 이제 하모니카는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게 저분이 74학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71학번이거든요. 우리 이제 박봉호 선생님 오셨을 때 저보다 한참 선배이겠구나. 그러고 봤더니 동생이야. 좋았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기타도 못 치고 하모니카도 못 보니까 몸으로 몸의 악기를 통해서 노래 한 곡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단식을 50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옛날 바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이거 다시 어디다 기부를 할까 처박아놨다가 딱 입으니까 계절도 맞죠. 여기 마이크 때문에. 저는 하모니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모니카를 갖고 싶었어요. 지옥교회 목사의 아내였던 제 어머니에게 하모니카 하나 사주세요 이 말을 못하고 끝내 악기 하나 못 배우고 70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만일 나에게 하모니카, 우리 박동호 선생님처럼 기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 어려운 고비를 내가 좀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3월부터.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노래인데 지난 11월 31일에는 첫 그 독창회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You Raise Me Up 불러드리겠습니다. And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ng the fire in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a first home. And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I am strong, but I am on your shoulders.
그래서 왜 이것을 배우게 됐느냐.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죽지 마라. 이 나이에도 이 할아버지도 피타베를 노래하고 절망의 시간에 노래를 극복하면서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기타 듣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니시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그래도 좋죠. 오늘 저는 명상과 생활 단식, 건강과 행복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결합체가 휴먼 리셋이에요. 한 사람의 경험을 한 사람의 경험으로만 머물지 말고 한번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박동호 선생님이나 저 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년 청년당 하나 만들어서 만년 청년 모임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장태주 교수님도 이제 오해수 교수님 특강도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료인으로서 이제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생체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인문학자예요. 글쟁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팔자가 세가지고 기부사 농가신 만들고 맨땅에 헤매고 잘 가다가 코로나가 돼서 정말 어려운 구간을 넘기고 그리고 오예수 기자님 만나고 유니엘 만나서 이 단식 프로그램 제가 50일 단식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상식을 깨는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만 믿고 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경험이 의료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한 인문학자, 한 시인, 한 작가의 경험이고 경험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더 이제 다른 전문가, 의료인으로 협의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은 많아요. 무엇을 잃으면 얼마를 잃고 재산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절마를 잃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답을 알고 계시죠? 다 잃는 거다. 모든 것을 잃는 거다. 그러면 이 건강은 뭐냐? 그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요한 이 정의를 했죠. 건강은 뭐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하나 영적 건강까지를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조합이 되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건강. 우리 음악 들으니까 좋아, 편안해져, 고요함이 찾아. 그걸 잊어버려. 나의 쓴뿌리, 슬픔, 이런 건 잊어버려. 자,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어떤 고약한 사람이 술 한참 마시고, 함부로 남풍전한다.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 어디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요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몇 명이 죽어요? 수만 명, 몇 천만 명이 갑니다. 사회적 건강.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서 가야 하는 사회적 건강이 중요한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영적 건강.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무의식에서 올라와요.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갖고 어떤 사람 토닥거리고 이렇습니다. 영혼의 건강의 핵심은 생각, 마음이 건강해요. 생각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언어가 건강한, 바른 언어가 나와. 그래야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그래야 다른 사람의 멘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굶은 사람들이 이 정서를 가지고 영혼의 건강까지 추가해서 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100세 장수시대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잠깐 뭐 장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65살, 65살 이상의 나이 중에 건강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은 20%에 불과해요. 80%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벽에다 뭘 바르면서 살거나 아들을 보고도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치매도 뭐 착한 치매에 있고 뭐 고약한 치매에 있다고 그게 가지 않아요. 우리 박종호 선생님 두 차례 암 투병하셨는데 건강에 살아나셨어요. 암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그 다짐이 필요하고 제가 드리는 이 생체 실험 49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도원의 아침 팬들과 2001년 시작했거든요. 제가 49살 기대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으신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건강을 잃게 한 요소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녹색의 헤드코드라는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보게 됐어요. 이 다섯 가지 요소 독소만 좀 제거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육체적인 국면입니다만 스트레스나 이런 요소들은 또 정신적인 영향이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해서 휴먼 리셋을 가면은 사회적 건강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건강한 먹거리. 어제 우리 이계호 선생님 오셔서 이분이 이제 태초 먹거리 연구하시고 적어도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 남겼는데 우리 상식을 깨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뭐 몇백 분짜리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에 주목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땅에서 옵니다. 땅. 흙. 흙이 다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한 만 평 정도, 한 9천 평 정도의 농원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 15년 됐어요. 농사꾼이 있지 않아요. 매년 땅을 갈아 엎습니다. 여기에 마사토가 많이 나와. 새 흙을 갈아 넣습니다. 그곳에 커피, 또 뭐 이에 그거 발효를 해서 거름으로 줍니다. 지렁이로 막. 그래 유기농 넘어서 자연농을 지향을 해요. 자연농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십니다. 예를 도라지 얘기를 하잖아요. 도라지를 보면 전부 그 질소 기류를 넣어서 아주 신생한 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크게 오염이 돼요. 여기 이끼정원이 있습니다. 이끼정원. 보시죠. 이끼정원. 이게 양지이끼예요. 저게 3년 물을 줘야 돼요. 하루 6시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래야 바위에 달라붙어요.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아침쟁이들이 3년 동안 물을 줬어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붙었어요. 이게 잘 보세요. 그 이끼는 이 산소 공장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음지이끼죠. 이끼에 물을 주시면서 도원아 이리 와 이게 물 줘.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끼를 키워야 돼. 왜요? 이끼가 산소 공장이야. 물을 주면 얘들이 H2O라고 하지. 그러면 산소를 내뿜어. 그래서 우리의 산소 포화도가 엄청나게 좋아. 공기가 좋다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온갖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산소포화도가 다른 걸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산소를 막 내뿜으면 됩니다.
한 7년 지나니까 재작년부터 한 3년 전부터 저 바위에서 부처손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인기는 바위로 부수는 역할도 합니다. 바위에 있는 미네랄을 잡아채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 살아나니까 여기에서 부처손이 주렁주렁주렁 어떤 한의사님에서도 어우 이거 황금덩어리가 여기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3대 약재입니다. 불임, 또 항암, 최고의 약재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또 우리 레시피를 잘 만들어서 부처손 차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와요? 흙에서 와요. 바위에서 와요.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이것을 재배를 해서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지하 저장고 한번 그 투어를 좀 하도록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자, 우리 주부님들 많이 오시죠? 자, 음식은 오래 보관하려면 잘 말려야 돼. 바싹 말려야 돼. 그래서 기계가 폐가 우리나라는 너무 습기가 많아서 썩어버리니까. 그리고 절이고 삭히고 발효하고 이런 것들. 그 음식 재료가 저 지하저장고에 가득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좀 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과로입니다. 과로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과로 피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게 일해야지. 많이 쉬어야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노인은 하루 18시간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국면 청년 시절에 재적당하고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뿌리 나무 기자가 됐을 때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이런 마음으로 일해서 가장 부지런한 기자였어요. 행복하게 일하면 바로 하지 않습니다.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 작은 시간도 하, 힘들어 내 팔자 이거 해야 돼? 그래도 과로 살아요. 과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집중하는 것은 과로예요. 근데 몰입하는 것은 즐거움, 좋아, 지치지 않아. 그것이 명상입니다. 세 번째가 유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7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뇌졸중 1년 고생하셨어요. 고혈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기도 중에 우리 아버지 나이를 넘기면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더 살았잖아요. 요즘에 유전학에 해서 예전에는 유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버님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나이 때 뭐 유방암에 걸렸거나 뭐 전립선이 어떻다거나 뭐 했으면 그 고비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후생 유전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전도 유전 이 DNA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도 변이다. 생활습관병 이런 얘기잖아요. 라이프스타일. 미국에서는 이미 의학으로 정립이 됐어요. 이것을 바꿈으로써 유전도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에 계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은 음이온이 0입니다. 0. 터널이에요. 터널. 독가스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음이온이 51% 넘어서 피톤치드, 산소 여기에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걷기 요즘 맨발 걷기 난리가 났잖아요. 어싱 저희는 200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가 바닷가를 가고 숲으로 가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기를 만드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환경도 만들 수 있다. 되도록이면 바닷가에 가고 꽃밭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스트레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KBS의 그 생로병사 팀들이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날 두세 명이 와서 PD랑 감독이 와서 한 2박 3일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요.
무슨 촬영이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어벤져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봤더니 아 선생님 뽑혔다고. 아 그래요? 저 스트레스 많은데요. 2박 3일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도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있어요. 그 의학 용어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너지는 똑같아요. 저의 생각.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몰입하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선한 쪽이냐. 그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웅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 명량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칼의 노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시다. 두려움도 스트레스예요. 에너지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용기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긍정의 스트레스로 바꾸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균형입니다. 균형. 다 맞아야 돼. 뭐 음식이 좋다고 그래 사람을 너무 몰입하냐. 환경에 너무 치인다. 이것이 맞아야 돼. 그래서 내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희생당한 분이 많으세요. 대체로 어느 분이 있느냐. 재수 없어서 간 게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균형,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몇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말씀드려요? 네. 부작용이 없어. 최고의 솔루션은 뭐냐? 걷기.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이 들으셨어요. 이 걷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뭐 속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한 시간 얼마인지. 이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맨발로. 멋진, 적지 않은 거. 오늘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발로는 안 해도 매일 코 뽑고 잡초 뽑고 하니까 매일 어지네. 그래서 이 얼굴이 좋아지신 거야. 아우, 이 고생스러워. 이렇게 되진 않아. 그래서 여기에 맨발 코스를 만들었어요. 뉴, 일라이트. 광물입니다. 얘는 중금속까지 받아들여요. 이 척지의 특징은 뭐냐? 우리 몸의 이 전자파, 정전기, 이것을 음이온, 뭐, 마이너스 전기, 뭐, 자유전기라고. 이 지구에 이게 가득해. 그래서 30분 이상만 접지하고 있으면 이게 다 빨아들여. 우리 화성산소, 우리 염증, 이거 없애는 거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이 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할 겁니다. 나 책방 만들 거예요. 제 앞에, 카페와 책방 사이에 잔디밭에서 내가 매일 맨발로 잔디밭에 앉아서 책을 보고 생체 실험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저의 생각,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역시 단식입니다. 단식은 우리 육체를 살리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 우리 영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스트레스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우리 영혼. 영혼의 세계를 믿으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지만 영성을 강화하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돼. 그래서 단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단식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두려워해. 나 굶으면 큰일 나. 제 동생이 목사인데 내가 50일 단식한다고 그래요. 형님, 그거 큰일 나요. 큰일납니다. 나이 들어서 끊임. 그래. 기도나 해줘.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많은 경험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 이거 50일 단식을 하면서 50명이 참여했는데 여러 명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아서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잠깐 멈춤이 오기 전에,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단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강제 멈춤은 뭐냐면 제가 아침 편지를 쓰게 된 이유거든요. 청와대에서 연설문 쓰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 딱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저는 임사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저의 인생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이타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속나서 숲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치유센터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첫 프로그램이 뭐였느냐, 2010년 1월 9일입니다. 아침 편지 미팅 중에 제가 한 말입니다. 오매에 불망하던 깊은 사서 옹달샘의 법적 준공을 마쳤고, 그 전에 한 5년 공사하고 했죠. 오픈한 때예요. 얼마 전 새해를 맞이하며 옹달샘에서 첫 유로 프로그램, 그 전엔 다 무료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를 만들었어요. 사과 청국장 명상 다이어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희가 옹다라고 했어요. 옹다 일기로 배출된 인원이 모두 52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장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사과청국장 단식, 명상 단식이라고 안 하고 명상 다이어트라고 했어요. 거북함 없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식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금 그 된장차 마시면서 하듯이. 다양한 52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많이 열리고 변화되고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런 무거움을 내려놓고 상처를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 됐다. 우리 아침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단식을 했어요. 일주일 단식도 하고 3일 단식도 하고 월요 단식에서 100일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저희들 식사 시간이 저녁 6시, 아침 8시, 14시간. 아시죠? 8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이제 잔이 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밝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다가 2002년 9월, 우리 저 윤희의 노예수 회장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뭐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당신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다가 옹달샘에 와서 사람 하나도 없는 이곳에 이렇게 걸리면서 울컥했다고 해요. 이야, 고생 많이 하셨지. 이렇게 큰 시설이 텅텅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견디지?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졌고 2023년 5월에 MOU를 체결했고, 그때 제가 유니엘과 문화재단이 함께 나아가서 한국을 넘어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유니엘이 되게 진심으로 이 유니엘 사업은 저는 세계적인 유니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 사람의 몸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좀 더러는 영혼을 살리고 총체적 건강의 집합체, 이것을 산업화합니다. 여기서 다듬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듬어야 할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듬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오인수 회장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단식과 명상의 콜라보레이션. 우리 회장님은 가끔 영어를 잘 쓰세요. 사회에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옹달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1일 50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2월 1일 이제 우리 의장님이 이사님 꼭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기왕에 혼자 하는 것보다 생체실험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한 50명 참여를 했고 여기에 오신 가운데 상담수가 그때 참여하십니다.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맛배기 삼아서, 경험 삼아서 오신 3박 4일 오신 분, 2박 4일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때 2024년
1월 3일 막 단식 시작하고 어디 어느 분이 이것을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쳐박아야 돼. 아, 얘 평생이 못 입겠구나. 이렇게 제쳐놨어요. 제 옷장이. 옛날에 좋아하던 옷들. SBS의 모닝 와이드에서 사전 나오는데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1월 20일. 불과 며칠만, 한 25일만. 외형적으로. 그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신상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건 외형적인 것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 그, 하기 전에, 장태수교에 그 계시는 그 단국대 의료팀들이 와서 그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두 번 검사를 했죠. 검사 전, 검사 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 쪽, 그 다음에 고지혈 쪽, 이런 쪽에 있어요. 종합하면, 나중에 확식하면, 캡처해서 좀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고, 당뇨병 위험군에 해당되는 고지혈도 좀. 제가 이제 걱정하던 것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50일 단식을 하고 결과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간 기능, 고지혈증 관리, 당뇨, 스트레스 호르몬, 염증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혈압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갑자기 가셨고 기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 높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저도 한 10년 됐습니다. 치앙마이 태국의 치앙마이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팀들하고 갔는데 갑자기 제 혈압이 올라서 혈압기로는 측정할 수 없는 혈압이 됐어요. 저에게 그 DNA가 있던 거죠. 그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예전에 제가 소개할 때 있어요. 그 바늘이 없으니까 그 식당에 있는 그 대나무 이쑤시개로 사방대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그 경험은 아오모리 바이칼 여행 때 한 분이 쓰러졌을 때 그 약사 지금 돌아가시는데. 약사하시는 이상윤이라는 약사분이 이빨 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손발을 따서 피를 내더라고요. 피를 내야 되는구나. 혈이 흐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걸 보지 않았으면 아마 그 혈압이 막 폭발할 지경이 아마 저도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안 되잖아요.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야호, 혈압이 예쁘게 나왔다. 2월 11일입니다. 아오모리 여행 때예요. 42일차. 아오모리 온천 치유 영상 중에 모처럼 혈압을 재보았다. 야호, 너무 예쁘게 나왔다. 평소 혈압이 들쑥날쑥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근래 가장 예쁜 수치를 보여주었다. 단식의 효과임에 분명하다. 50일 생활단식을 만난 것이, 아니 오해수 휴단형과 오생단 팀을 만난 것이 감사했다.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건강도 달라진다. 혈압도 좋아진다. 117에 69. 박수 같은 거 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극적인 변화. 영어로 컨버전이라 회식. 완전한 전환. 첫 번째 전환이 혈압에서 와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피가 말라야 돼. 잘 흘러야 돼. 잘 만들어져야 돼.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인바디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에 70점에 나왔고 체중이 그때 71kg였어요. 그래서 쭉 71, 73, 74, 75, 77. 근래 거예요.
환상적이는 거예요. 근데 체중은 71에서 64kg.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몸이 홀쭉해서 근육까지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운동을 좀 한다고 했는데, 이 근육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똥 잡고 운동을 해요. 저 나름. 그래서 조금씩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지방은 줄어들고,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집에서 한 시간씩 타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생체진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노래에서 더 잘하려고. 청년들에게 힘 실어주려고. 그리고 이런 우리 노인들 한번 만나보자.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휴먼 리셋 만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죠. 아니, 내 팔자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다시 하겠다. 감사해.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 이래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77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몇 점까지 목표로 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100점까지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80까지는 가야죠. 그 제가 한 가지는 공개할 텐데, 나중에 책을 낼 때 이걸 좀 공개를 하려고 사실은 우리 조성인 님한테 부탁해서 사진 촬영을 비밀리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 색감에 또 그럴 것 같아서 흑백으로 처리를 했어요. 2011년 단식 진짜 나의 병을 뚫이죠. 그리고 그래도 그만 안 하고 그래요. 제가 아니 그 나이에 그만큼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하는데 그래도 옷은 안 맞았어요. 옛날 바지 못 입었어. 1월 16일 제 이제 다 소실이 되고 배는 쏙 들어가고 20일 더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근육은 조금씩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믹하게 하려고 이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찍었어요. 이제 팔뚝에 이제 알통이 잡히고 그래서 제 꿈이 더 열심히 해서 이수룡 못 만들고 가볍고 날렵한데 군살 없이 근육으로 가득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근육 잡기가 어렵다. 이것도 생체 실험을 그 극복해보려고. 근데 저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보니까 피부는 좋아져. 얼굴색도 좋아져. 안색이 좋아져. 이게 처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나중에 밥도 찍으려고. 누가 그래요? 밥도 찍으려고. 제 딸이 몸짱맘짱 그 대표인데 아빠 밥도 찍으려고. 밥도. 바디 프로필. 그래서 여기다 뭐 이제 뭐 검은 잡잡한 거 발라가지고 살니까 한 6개월이나 한 1년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바프 찍을 거예요. 바프 이 뭐 희망자들 모집합니다. 저도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그때마다 힘들죠. 뭐 스쿼트 할 때 힘들죠. 팔굽혀펴기 힘들어. 아령할 때 힘들어요. 그래도 야 목표가 생겼죠. 바프 찍을 거야. 그러면 그게 과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바라는 호르몬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합하면 단식은 육체적 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적 변화, 영성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다수의 경험으로 하나의 운동처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 내적 변화의 핵심은 비우는 거예요. 비움. 우리 빛의 방입니다. 비움과 체온. 호흡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는 호흡. 많이 비우면 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많이 비운 만큼 들어가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자연의 원리가. 세상 원리도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쫓아가면 도망가. 돈을 버리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면
오는 뒤따라오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옵니다. 제가 800억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20년 목표. 1년에 조금씩 가겠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 야, 1년에 1억 증거가 더 800년 걸리겠네. 제 친구가 그랬어요. 800년 걸렸나요? 20년 목표를 했던 것이 10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800억 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800억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40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많은 아침 편집하면 여기 많이 계세요. 제가 죄송한 건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이번에 홍보리에 의해서도 이제 내일모레 오시는 하는 유수한 유명한 교수님 부부가 오셨는데 바이팔 여행을 마치고 저희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자마자 또 세월호 사건 그때 막 또 아이들 이제 무료 캠프를 감동받아서 상당히 거액을 기부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편지도 없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 돈 받아서 열심히 용자선 잘 만들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어떤 사회든 회사이든 어떤 꿈을 갖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나 하는 좋은 방향으로 시대 그림을 만들어서 한 꿈 만들어서 가면 돈은 뒤따라오고 돈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를 피해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내적 변화의 한 면입니다. 영성은 종교적인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저의 경우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저의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준 선물입니다. 저에게 몇 사람의 모델이 있어요. 롤모델이 있어요. 제 멘토는 그래서 링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에브럼 링컨, 간디, 징기스칸 그래서 몽골에서 발탁이 갑니다. 뭐 서대필, 이순신 이런 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의 멘토예요. 아버님의 멘토는 아들의 멘토가 돼요. 여러분의 멘토는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멘토가 되고 근데 롤모델이 있어요. 이쪽에 큰 바위 얼굴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석 박사였습니다. 제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였어요. 이분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 중에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이분이 100살이 넘겼습니다.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65 이후가 인생의 전성기더라.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제부터 전성기 시작됐네. 그 중에 또 저의 진정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일본인입니다만 히노아라 식약도 이분님이 더러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70살에 이제 정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비행기를 탔어요. 동경에서 타서 후쿠오카로 가는 길인데 그때 적군파가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평양으로 가는 평양으로 가자. 근데 이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평양으로 안 가고 우리도 한국 정부에서도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여기 평양이야 하고 내게 하는 곳이 김포공항이에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안에서 이제 막 수류탄을 까니 마니 뭐니 그러는데 그래 맨 처음 노인하고 여성하고 아이들 좀 내려놓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 보낼 테니까 태워서 평양으로 가자. 가가지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한번 쓰러지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죠. 이분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죽는 날까지.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105살. 점심 저녁 잘 먹고 저녁에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날 밤에 깨끗이 후련히 소청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70살 이후에 200권의 책을 썼어요.
제가 한 20여 권 썼는데 반성했어요. 지금부터 책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잡아채서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정렬적으로 일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어차피 언젠가는 굴러가실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사는 태도에 이분이 준 영향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위대한 어록을 했어요. 제가 이 어록은 수없이 반복했어요. 함께 따라서 하시겠어요? 이분의 어록이에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여라. 이게 이분의 어록. 진리에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진 어록. 소동 다주 다도 아 소식 다도 여기에 플러스 행복에 오늘 주제가 행복입니다. 일상은 행복하게 살아 매일 매 시간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도 행복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바뀌는 긍정으로 바뀌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 글은 어디에서 오느냐 불행한 경험 한수산 선생의 말을 빌리면 재수 없는 곳에서 그리는 인생이 재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꺾는 거예요. 반전이라고. 시프트. 터닝시키는 모든 시는 재수 없는 곳. 아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승부위에서 나와요. 그것을 글로 옮기는 순간 글을 썼을 때요. 우리 어머님들 해산에 보통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 낳거나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낳잖아요. 또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행복해요. 이분의 어록이에요.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이제 그 건강표를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잡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매일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밥 먹는 쪽으로 이분도 걷기를 얘기해요. 걷기인데 속도를 내.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어퍼제잖아요. 한 어퍼제 잡으니까 코가 막혀서 안 되겠대. 사람한테 좀 달라. 자기가 선택하시면 돼요. 음식, 혈압, 이런 얘기를 의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중에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대로 묶어서 단식과 맨발 걷기와 명상과 명성과 결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고급하실 때 단순히 이 단식 피트만을 고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까지 함께 하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그 앞에 분을 제가 이분이 인간은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서 병으로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약함 속에서 일종의 강함이 솟아난다. 힘은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 는 성서의 말 그대로 나는 그런 환자를 많이 보았다. 이분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어요. 아주 소수 기독교인 중에 하나. 어쨌든 그런 어떤 사상적 배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저런 어록이 나오는 거예요. 병은 고통이나 지금까지 무지했던 자신을 타이르고 감사하는 은총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우리 옹다스 인사가 늘 그거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옹다스는 일종의 케렌시아입니다. 케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두사와 싸우다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에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그 자리를 케렌시아라고 부른다.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평화와 회복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야 여러분의 옹달쌤이, 예쁜산 옹달쌤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케렌시아가 돼서 열심히 사시다가 70 넘어서 200권의 책을 쓰시다가 기타 더 열심히 치시다가 사업 더 열심히 하시다가 지쳤을 때 반드시 멈췄습니다. 그걸 저는 잠깐 멈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멈춤이 오기죠. 자동차 기름 떨어지죠. 과열돼서 엔진 불나기죠. 브레이크를 받고 멈출 수 있는 곳이 케렌시아입니다. 저는 이 케렌시아를 세계 최고의 케렌시아, 단순히 휴식처 리조트가 아니라 영성까지를 더한 인생을 바꾸는 그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문이 말 것입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잘 물려주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 동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캐리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침 제가, 그리고 유니엘이 좋은 캐렌시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문제를 흘렸고,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힐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고의 힐러는 누구냐?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은, 상처를 극복한 힐러. 그 상처를 일부러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단식. 아이들이 욕을 하시면 너는 고생을 안 했잖아. 우리 아들이 아빠 저는 고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서히 하지. 여행은 봉사 구진입했고 우리 몸을 일부러 힘들게 내 안에 있는 명예현상이 다 드러나게 쓴뿌리가 다 올라오게.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저절로 운디드 힐러가 돼요. 이게 아니더라도 오늘 제 저보다 몇 년 동생인 그 박선생님 또 여기에 또 동료들 우리 형님들 좀 계신 것 같고 누나도 있는 것 같고 나이 든 사람은 다 운디드 힐러예요. 왜? 우리가 겪었던 시대는 다 상처였어요. 배고픔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한 직장에서 몇십 년 한다는 건 우리 조유순님 어디에서 한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마친다는 건 다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운디드 힐러. 그걸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누셔. 배부셔. 그 경험을. 무엇으로? 너도 시작해.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보니까, 아우, 혈압이 툭툭 떨어져. 몸이 달라져. 에너지가 넘쳐.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이 히노하라 세대학계가 운동을 벌리는 게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게 일본의 신노인 운동, 신노인 무인, 신노인. 그래서 노인이란 말을 올더라고 하지 않고 엘더라고 썼어요. 저는 만년 청년 모임을 만들어요. 60살 이상. 이게 다 운디드 힐러야. 다 60살을 대한민국에서 60살이 넘은 사람은 다 상처 입은 지우자야.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자식한테 상처받아, 직장에서 상처받아, IMF 때 당해, 코로나에 당해. 우리가 극복했어요. 지금도 더 노력했어요.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의 한 모델이 되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그런 것이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손 관계, 조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의 손자, 손녀가 아니라 사회적 할아버지, 사회적 아버지. 링크, 멘토, 멘티를 만들고, 멘토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꾸 링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시행착오했던 걸 걷어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상처를 극복한 힘을 가지고 다른 자식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이 BDS 비욘드 드림 글로벌 리더스쿨 국제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회적 할아버지 다 예뻐. 늘 칭찬이 바뀌어, 칭찬. 그전까지는 이 아이가, 아, 나는 너무 느리쳐보나다고, 뭐, 게으르다고,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아, 너는 신중해. 저는요, 너무 나댄다고 하고, 뭐, 그래서, 그래서, 아, 너는 신속해. 너는 빨라. 칭찬이 바뀌는, 언어가 바뀌는, 내가 용기를 주는, 너 뭐 할 거야? 꿈이 뭐야? 그 꿈이 이런 다음에 뭐 할 거야? 내가 번쩍하는 꿈 넘어 꿈 가면 가져와. 꿈이 이른다면 무엇을 할까?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것들이 조선관, 사회적 아버지, 사회적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 첫 출발입니다. 굶어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것을 공유하고 여기에서 개인의 경험을 머물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로 만들고 운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그 레일 위에서 훨씬 잘 될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틀림없이 얘기 가운데 여러 형태의 롤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롤 모델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침 편지 하나 소개할 텐데, 우리 오해수님, 또 오셨습니다. 오해수님의 글에서 나온 거예요. 선택은 당신의 목, 2022년 11월 10일. 여기 두 개의 일입니다. 실컷 배불리먹 하루 세 번 꼬박꼬박 한 뭉텅이나 되는 약을 삼키고 저도 저렇게 살았어요. 기자생활 30년 빨리 먹는 제도 그 다음에는 2분 만에 먹는 기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 나머지는 다 약으로 그래서 제가 아침 며칠 때 제 청와대 제 서랍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어요. 우리 아침집이 그 이사쪽 옮기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제 얘기 제 얘기. 지금 저는 비타민C밖에 먹는 게 없어요. 요즘 저 단식하면서 여러 번 말씀해서 키토산 열심히 먹고 있어요. 꼬박꼬박 뭉텅이 된 약을 삼키고 병원을 오가면서 아프고 병든 채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법을 몸에 익혀서 죽기 전까지 내 발, 내 힘으로 걷고 뛰고 뛰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다. 선택을 당신의 몫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어른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운디디 힐러의 아주 명언입니다. 선택은 당신이었어. 너무 과학적, 뭐, 의료적 데이터에 흔들릴 게 없어.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먹히고, 설득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한다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배불리 먹는 것도 분명 일상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포만감이 주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포만감도 어쩌다 한두 번인지 반복되어 습관으로 굳어지면 위험합니다. 진정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식탐을 경계해야 합니다. 식탐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오해수 회장님 이제 글을 이렇게 소개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 만나서 또 하나의 운명적인 것들, 아이디어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웰다인이에요. 웰다인. 저도 나이가 되니까. 그동안의 아침 편지는 죽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죽으면 잘 죽습니까? 저에게 물으면 제 대답은 왜 그걸 미리 걱정하세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겁니다. 잘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웰다인. 나서부터 다인까지.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너머에 가. 근데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뭐 싱글래리티 얘기했잖아요. AI라고. 제가 지금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사라져도 제가 남긴 것들이 얘가 딥러닝, 머신러닝이 돼가지고, 촌자손녀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아바타가. 계속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던 어떤 언어, 어떤 품성, 어떤 족적을 거르느냐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패턴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어 메타파크를 만든 거예요. 옹다스 메모리어 메타파크. 이것도 큰 사업. 문명을 바꾼 거예요. 장례 문화를 바꾼 거예요. 납골당 아니에요. 수목장 아니에요. 자리 머리카락 하나 상징적으로. 저 같은 대통령이 주셨던 만년필, 몸물랑 만년필 하나 저의 상징 하나 놓고 꽃밭 잘 만들고 자기 발바닥 잘 찍어서 족적 만들었어. 간디의 그 박물관 보면 그분이 마지막 남긴 족적이 저기 있어요. 여러 사람, 좋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족적을 만들어서 그 족적 발길 따라서 걷기 명상과 맨발 걷기 그런 체계적인 메모리얼 파크, 메타파크. 그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하면 어느 영상이 들어가면, 아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손자 손인데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 너 왔구나. 오, 많이 컸네. 오, 너 중학교 때 이러더니 이제 고등학생이 됐네. 다 기억 할아버지만 더 침에 안 걸려 얘는. 명석해. 챗GPT를 보면 놀라워. 그 분야의 최고 고수, 최고 전문가가 답을 해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랑 우리 유니월 팀도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 치유의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길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